물 빼면 되죠 이거. 역시 척하면 척. 이제 갑부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에? 이게 무슨 난리죠? 위기에 빠진 동우 씨. 물 빼면 되죠 이거. 세상에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갑부 눈이 이렇게 컸었나요? 여 물티슈. 물티슈 마. 아 사고다 사고. 덮혀요 다 덮혀. 아하하 이참 스승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튀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네. 이제 이거를 사고가 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공으로 만회를 해야겠죠? 이제 이 청틀은 빼가 뿌리는 게 아니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굴곡이 안에 많이 지는 샷시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득 나겠죠. 근데 이거 뿌릴 때 너무 이렇게 뿌려버리면 뒤에 유리도 다 붙어버린다고. 내가 이건 한 45도 각도 이 정도에서 과연 날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샷시 왜 안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한번 움직이려나? 보시다시피 면적은 칠할 면적은 되게 조그만한데 네.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라 가지고 오늘 부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까다로운 작업이라 페인트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셋시는 깊이 1순위라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순 없는 법. 갑부는 제자가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스승님의 자세와 손동작을 유심히 보던 승재 씨가 곧잘 따라합니다. 뚜껑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너무 앞으로 보면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날씨가 좋잖아. 문을 좀 열어놓으면 좋지. 추울 때 문 열어놓으면 안 되고. 안 추울 때는 전경을 보면 사실 이건 기계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뭐 100년, 200년 지나도 절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뭐 꾸준히 직업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용직 신화를 쓴 마지막 비법, 기술의 비밀을 없애라는 겁니다. 모든 기술을 공유하게 되면 그만큼 작업 결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페인트 작업이 끝난 후 고객이 준비한 소품과 가구를 배치해 줍니다. 여기가 진짜 베란다 맞나요? 바깥에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근사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겠네요. 완전 다른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시공을 의뢰한 고객도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오늘도 동우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시공을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길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가시밭길과 보이지 않는 길을 꽃길로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왔고 지금도 꽃길로 만들어가고 있고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겠죠. 이젠 본인만의 신념으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